자매님, 평안하셨습니까?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온 고뇌와 고민에 탄식이 그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예, 이게 다 어머니의 시험하심이 아닐지. 제 부끄러운 형제에 대해선 일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근 거래하던 스캐빈저에게서 다시 소식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었다는 말이야? 그렇습니다, 자매님. 적어도 그랬죠. 무릇 우리 생명이란 마더스피어와 네트워크의 은총일진저 감사에 마지 않아야겠습니다만, 헬릭스, 제 형님은 신성을 모독한 죄인이 되었으니 어찌 감히 오롯이 기뻐하겠습니까? 허나 심판과 단죄란 오직 어머니께서 하실 일입니다. 자매님, 스캐빈저들은 대사막에서 괴물들을 피해 사람을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바라고 의지하건대 오직 천사뿐입니다. 부디. 뭐 좋아. 이미 한번 참견해버린 일이기도 하고. 오, 마더스피어시여. 있을 사람을 있을 자리에 주시나니 사들인 위치 정보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천사에게 어머니의 인도하심이 있으라. 재미있어 보이는 의뢰네. 아담, 이건... 아,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우르카는 네이티브를 이용하여 온 시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자에 불과하다라고들 하지. 우르카는 선지자잖아. 여기 시민들을 구한... 맞아, 그렇지. 하지만 마더스피어조차 못 믿겠다는 사람이 늘어가는데 선지자라고 어련하겠냐고.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진실을 찾아 헤매는 자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지. 이 일, 아무래도 좀 조사해보는 게 좋겠어. 그래, 동감이야. 천사, 이건... 네가 잘 아는 사람들이겠지. 널 원망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다들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였어. 그래, 그런가? 그렇다면 난 살아남은 사람의 의무를 다해야겠네. 대단한 일은 할 수 없겠지만. 고맙다, 천사.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페어에서 메모리 스틱을 회수해왔어. 거기서 죽어나간 사람 수에 비하면 멀쩡한 건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보험을... 보험을... 내 보험을... 앞으로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지켜주지 못해서 도망쳐서 미안해. 살아있어서 미안해. 메모리 스틱을 저렇게 맡겨놔도 괜찮겠어? 우주로 돌아갈 수 있게 내가 맡아도 되겠지만 이대로 괜찮지 않을까, 아담? 그래, 뭐 네가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지. 점검이 필요하면 언제...
디거, 반가워. 안녕하십니까. 방문한 지 꽤 됐는데 상호, 아직 생각해. 감사합니다. 디거? 계속 방문해 주... 완벽합니다. 이브, 장치 세팅을 끝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도와주십시오. 또 뭐야? 단순 작업입니다. 네트워크 코드 입력 및 통신 노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스탠바이 상태에 들어가겠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문제가 생겨도 내 책임은 아니야. 알겠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아? 다행이야. 파괴된 건 네트워크 장치뿐인 것 같네. 그래서 어때? 저는 저입니다. 사물 인터넷 모드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 가설은 제가 어떻게 된 건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 너희 인공지능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자아 형성의 원인을 추적하는 건 네가 사람인지 아닌지 결론 내리는데 별 도움이 안 될걸. 아담 말이 맞는 것 같아. 다른 시도를 해보는 건 어때? 자이온에서 시민들이 사는 모습을 관찰한다든가. 혼자선 이렇게 실패했잖아. 그런 것 같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위해 이주를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떠날 준비를 하고 있나 보네. 그렇습니다. 조언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해. 용건은 여기. 저는 잘 있어.
이브, 안녕하세요. 안녕. 그렇습니다. 그래, 나쁘지 않아. 만족스럽게. 하이퍼셀은 드론 업그레이드 모듈을 구하기가 애니야, 이제 바깥 출입도 할 수 있게 됐구나. 잘 됐어. 좋은 일이야. 그래, 여기까지 찾아와서 무슨 일이야? 조금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저번에 펍으로 작은 드론 하나가 왔었거든. 드론? 아, 디거 말이야? 그 친구가 노래를 듣더니 애니한테 그 노래를 안다며 말하고는 가버렸다고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의미심장한데 도통 그 친구를 찾을 수가 없었지. 이브님,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제 기억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디거야 자이온에 있을 테니 물어보는 거야 어렵지 않지. 아, 다행이야.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줄게. 작전 중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돌아가 있어. 감사합니다. 고맙다, 항상. 안녕하십니까? 장소는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맺은 건설적인 관계가 계속 유효했으면 합니다. 그래, 디거.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네. 포터에 잘 있어, 디. 그리고
또 보냈. 여기로 이주. 덕분. 디거, 네가 애니한테 정보를 준 거지? 그렇습니다. 예술적 활동이란 건 참으로 놀랍더군요. 노래라는 것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인간적 소양이 증진된 기분이 듭니다. 관련해서 아는 정보가 있다고 들었어.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으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손님이니 우대하겠습니다. 사실 그 정보는 애니아의 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고물평원에 정착하기 전에 여러 장소를 떠돌았습니다. 여정 중 약 149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자이온에서 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음성 데이터와 일치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곡이라도 가수가 다를 수 있잖아. 아닙니다. 데이터 유사성이 매우 높아 동일 인물의 발성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입수했습니다. 현재 매몰된 페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엔야에게 제공한 정보는 이상입니다. 적어도 앞뒤는 맞는 것 같은데. 고마워, 디거.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또 들러주십시오. 점검이 필요하면 언제... 프란시스의 형은 이런 페어에 숨어 지냈다는 건가? 별로 특이할 건 없는 일이지. 뭐 에이도스 세븐에서 여기까지 살아서 흘러든 게 용하다면 용하긴 하네. 그 광신도 형제들 일 후딱 알아보고 가자고. 알겠어. 이게 무슨 소리지? 뭘 찾아갔다는 거야? 친절하게 좌표까지 남겨놨잖아. 이 양반을 따라 한번 가보자고.